슈퍼스타 킹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장 급락할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들여다볼까요? 오늘 조인원 이사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타라 시스템으로 전 거래일에 동방 포착이 됐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 포착이 됐습니까?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전명이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사명이 변경됐는데요. 타라 시스템이 2월 20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종가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었던 폴리실리콘 사업을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고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매수가 유입되고 기관 매수와 더불어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 장중에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5일선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지금 분봉에서 수렴 과정을 잘 만들고 있다. 제가 분봉은 보지 않지만 분봉에서도 수렴 과정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전에 들어왔던 이 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가격 밀집 구간 이 자리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해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를 주봉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주봉에서 22,5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5일선을 일단 회복을 했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을 하면 손절가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16,000원까지 손절가를 잡아도 되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6,000원이고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손절가를 잡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조정을 받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22,500원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지금 19,450원인데 18,000원 하단이면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 이상 조정이 나오면은 예. 이 종목은 안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 이상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렇군요. 일단은 매수세가 꺾인다고 봐야 되겠고, 예. 네, 18,000원 손절가로 잡고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관점으로 주셨네요. 그렇죠. 단기 네. 접근 가능한 종목 오늘 하나솔루션 소개시켜 주는데요. 손절가 18,000원 꼭 기억해 보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22,5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판 스포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정말 부담스럽네요. 장중 계속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위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했을 때 9원 또 뛰고 있고 1218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 외국계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이슬희 전문가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떨어질 때 또 이제 코스피 2050까지도 좀 열어두시라고 이제 아까 오전장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군으로서 제가 이제 AP시스템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상담이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스피 2100 이탈 시에 다시 한번 28,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지수랑 이제 가격대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가 네, 반등 주시에 이 반도체도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봤을 때는 이 종목군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지금 가격대부터 26,000원까지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뭐 33,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P 시스템도 말씀을 주시고 일단은 분할 매수 괜찮은 종목 위주로 담아가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조인원 이사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지금 내가 산 주식이 급락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앞전에 추세를 만들고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좋은 주식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투매가 나올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박앤세일하는 종목을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기로는 유의를 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는 그렇죠. 데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먼 미래를 또 바라봤을 때는 그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타라 시스템 조인원 이사 MTNW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맞춰야겠네요. 오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지수도 눌리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지 이어진 MTN 순서들을 통해서 전략들 모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